안녕하세요.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광현 선수 선발 경기 리뷰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샌디에고, 제가 이제 서부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샌디에고 근처에 테미큘라라고, 샌디에고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 이제 제가 예전부터 알던 후배, 제가 이제 샌디에고 살 때, 그때 이제 그 집에 제가 한 2, 3일 여기 와서, 있다가 다시 샌디에고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뭐 야구 보면서 이런저런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와이프가 여기 그린 건데, 오늘 좀 뭔가 이렇게 지적인 그런 느낌에서 제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경기 내용 뭐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선 전 이제 맨 먼저는 일주일 만에 등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일주일 만에 등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일단 김광현 선수가 던질 때마다 팀이 이겨서 그 루틴을 감독이 바꿀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는 몇 번 이길 수 있는 경기 또 애매하게 교체되고 뭐 이러면서 약간 꼬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더 휴식을 취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김광현 선수한테는 더 잘 되지 않았나, 전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김광현 선수가 오늘 첫 타자한테 던진 초구 스트라이크, 커브 느린 걸 던졌는데, 김광현 선수가 거의 초구 커브를 아마 손 꼽을 정도로 아니면 거의 던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와이삭스가 이 파워 랭킹에 지금 이제 3위에 있고, 그만큼 이제 파워 히터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몰리나 선수랑 웜업 할 때, 또는 전력 분석할 때, 초구는 어떻게 하고 시작하겠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불펜에서 그것도 연습했고, 또 마운드에 올라와서 팔 풀 때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이제 초구가 커브에 생각대로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고 첫 타자 삼진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반 경기가 3회까지는 아주 잘 풀렸어요. 그러면서 또 특히 이 커브의 그 스트라이크 비율도 오늘 높았고, 이유는 그 초구에 커브 던져서 스트라이크 되고 그게 잘 풀린 것들이 좀 이닝을 초반에 잘 끌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준비가 조금 잘 된 초반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광현 선수가 오늘 던진 슬라이더예요. 그 79마일에서 86마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던질 때는 조금 속도를 떨어뜨려 던지고 결정을 던질 때는 조금 강한 걸 던지고, 근데 이 슬라이더도 오늘 생각보다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그 99개 이렇게 힘도 떨어지면서 슬라이더가 이제 횡으로 간 것이 이제 홈런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사실 김광현 선수는 좋을 때 슬라이더가 종으로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개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팔이 돌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홈런을 허용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 투구 내용 중에 좀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것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오늘 몰리나 포수가 이 몸쪽에 대해서 사인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몸쪽에 정확하게 들어간 것이 하나 정도밖에 제가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는 완전 하이탑에서 약간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 몸쪽이 컷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게 잘 될 때는 이게 또 이제 빗 맞는 타구도 유효가 되지만, 오늘은 제가 보니까 조금 볼이 많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는 사실 바깥쪽부터 스트라이크가 들어와서 차근차근 들어와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게 몸쪽을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사인이 나오면 경기를 하면서도 이 투구 동작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가 저는 그 개인적으로 몰리나 포수랑 이 몸쪽 요 사인에 대해서 낼 때 중요한 순간 말고는 어느 정도만 앉아서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광현 선수도 한번 몰리나 포수랑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회에 그 투수리만 3번이 가면서 이제 볼 개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0-0 승부고 상대 투수가 워낙 잘 던지고 있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가 좀 어렵게 승부할 수밖에 없 다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투수리가 조금 많이 가지 않았나 한 회에, 이런 것들도 김광현 선수가 한번 고민해보면 조금 더 빠른 카운트에 던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초반엔 되게 좋았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좀 스트라이크 볼 차이가 조금 난 것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뭐 물론 뭐 주심이 스트라이크 잡아준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스트라이크 비율을 조금 높이면서 이닝을 갈수록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6회 2사 1루 상황에 이제 쉴트 감독이 올라왔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는 뭐 교체를 해서 점수를 줬어요. 그럼 왜 교체했나 하는 타임이고,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남는데 또 김건희 선수가 맞아서 점수를 줬어요. 그럼 왜 교체 안 했냐? 이게 이제 좀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기본이라기보다는 감독이 예를 들어서 투수 교체를 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김광현 선수가 한번 더 던지고 싶다, 아니면 몰리나 포수가 지금 좋으니까 맡겨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기서 아쉽게 홈런을 허용한 뭐 김광현 선수의 책임이 있겠죠. 뭐 김광현 선수가 어쨌든 불리한 본드 카운트로 갔고, 뭐 만약 거기서 김광현 선수한테 어렵게 승부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공격해서 승부해라, 뭐 그거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렸을 텐데, 만약 공격적으로 승부해라고 했으면 야 이거 스트라이크를 못 점령한 것이 좀 아쉽고, 뭐 어렵게 승부를 하라고 했으면 그냥 끝까지 어렵게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 요런 타이밍이고요. 반대로 투수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김광현 선수한테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물론 뭐 쉴트 감독이나 뭐 거기 마이크 매더스 투수코치나 뭐 훨씬 더 저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훨씬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건좀 얘기하기가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러 올라갔다고 하면 조금 아쉽다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드는 게, 뭐 이건 김광현 선수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랜달 선수를 삼진을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끊어진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통역도 안 올라와서 다시 또 통역까지 부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좀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걸 약간 끊어진 느낌이 아니었나. 물론 거기서 김광현 선수가 감독이 교체하자 그런데 더 던진다고 했다, 근데 김광현 선수가 맞았어요, 이건 뭐 김광현 선수의 책임이죠. 물론 어쨌든 둘다 감독의 책임인 건 사실입니다. 왜? 감독이 거기서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김광현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감독이 어렵게 승부를 했어라, 그랬으면 그냥 끝까지 어렵게 공격적으로 했어라, 끝까지 공격적으로. 근데 이제 투볼 된 상태에서 뭐 슬라이더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는 만약 감독이 선수한테 물어봤다, 그럼 거기서 내려간다고 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왜? 무조건 자기가 경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저도 그냥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어도 참 결과에 따라서 감독이 참 어렵게 책임져야 되는, 또뭐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그냥 교체할 거면 아예 공 가지고 올라가서 교체, 그렇지 않을 거면 지금 흐름은 그냥 냅뒀어도 좋지 않은 흐름이지 않았나. 물론 이제 개수가 99라 뭐 교체해주는 것도 결과론이니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맡겼어도 안 올라가고 뭐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후에 뭐 홈런도 허용하고 해서 뭐 5와 3분의 2이닝 3실점, 좀 초반에 좋은 투구 내용에 비해서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요. 또뭐 다음번 잘 준비해서 좋은 투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서부 쪽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내일 마침 양현준 선수가 애너하임에서 투구를 한다고 해서 그 경기 실제로 가서 한번더 보고요. 또 김광현 선수가 그 LA 쪽에 와서 한번더 투구 있어가지고요, 그때 투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얼굴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 앞으로 뭐 남아있는 경기 있는 동안은 제가 한두 번더 하고, 또 한국 들어가면 이제 자가격리하고,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뭐 이렇게
제 리뷰 많이 들어주셔서 뭐 다시 한번 또 제가 나중에 인사드리긴 하겠지만 감사드리고 그갈 때까지 계속 좋은 내용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